미스트롯3 촬영장에서 유명 가수 임영웅이 11세 어린 참가자 비네서에게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며 특별한 이야기가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 간의 만남에서 임영웅은 비네서의 이름이 새겨진 특별히 디자인된 마이크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이 마이크는 단순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유명 가수의 정성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격식 차리게 전달된 이 선물로 비네서는 이 선물의 소중함과 비실내한 가치를 빠르게 깨달아 그녀의 작은 마음은 행복에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비네서가 마이크를 담고 있는 상자를 받자 그녀는 즉시 열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을 즉시 풀어보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팬들과 그녀의 팬들이 비네서의 순수한 미소의 흥분과 호기심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상황은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비네서의 매니저가 테이블 위에 있는 상자를 보고 그녀가 선물을 열고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오해했습니다. 우연히 그는 상자를 잡아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비네서는 적시에 막았고 그녀는 집에 가서 상자와 함께 마이크를 보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네서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그녀가 뛰어난 재능뿐만 아니라 받은 선물 각각에 대한 성숙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켰습니다. 임영웅은 비네서의 행동을 보고 그녀가 선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존중하는데 능한 소년이라는 것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만남은 미스트롯 3 대회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뿐만 아니라 비네서가 삶 속에서 작은 하지만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배우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네서의 성장과 감사의 마음을 보고 팬들은 그녀의 노래 재능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오는 순수한 영혼과 훌륭한 교육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명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관심 속에서도 어린이의 공감과 감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